저기 권혁수 씨가 옛날에 그 저기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이제 배달원 단역으로 출연했는데 그때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데 오토바이 그 타는 역할을 운전하는 네네. 역할을 했었어요? 네, 했습니다. 라미란 씨가 엄청 불안했어요? 아니 그때 이제 배우분들이 많이 있는 장면에 제가 족발 배달원으로 아 족발 쭉 가서 딱 거기 그 자리 아. 고기에 딱 서야지 아. 앵글에 딱 들어오는 아. 장면인데 아, 3714 11번지죠? 네 손재족발 대짜 하나 불족발 속재 하나 네 제가 오토바이를 못 타가지고 새벽 촬영이었는데 애저녁부터 가고 연습을 했습니다 따름 연습을 했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셨나 봐요 그치 혁수야 너 그냥 가라 그 자막은 올려줄 테니까 가. 어차피 타이트도 안 잡고 되게 조곤조곤 약간 NG 느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냥 어, 다 된 것 같다 혁수야 이제 가. 저는 자신 있었는데 남이란 선배가 자꾸 혁수야 어 자막 올려줄게 가. 자 우리 저 권혁수 씨가 말이죠 20살 때까지 몸무게가 100kg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. 엄청난 대식가인데 지금도 자기 전에 무조건 케이크를 먹어요? 어 지금도 뭔가 먹고 잡니다. 어 근데 그 살이 안 찌네? 그 운동을 지금 어떻게 되세요? 무게? 지금 한 75kg? 어 7호. 아, 네. 그러니까 배고프면 못 자는 스타일이구나. 아, 배고프면 아, 그죠? 아, 네. 어허. 케이크는 지금도 도넛은 먹고 엄청... 도넛은 무슨 얘기야? 도넛 진짜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예, 밥보다 많이 먹어요. 도넛은 뭐 좋아해요? 크 크리스 좋아해? 크 좋아하죠. 아, 크. 크. 아, 그거 엄청 크 그거 좋아한데? 깨끗한 거. 도넛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? 제가 한 두 더즌까지 먹어봤어요. 어? 두 더즌. 24개. 네. 24개. 그 능력자들 도넛은 능력자 한번 나가봐요. 한 번에. 어, 근데 크는 먹을만하지 않아요? 형님 어. 그를 어떻게 먹어? 그 24개를 어떻게 먹어? 난 크 먹으면 끝. 그래서 막 계신다. 배고프면 그죠? 네. 어허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아버님이 그렇게 절약을 하고 네. 반찬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kg 뒤에서 더 먹는 거예요. 계란까지 30 뒤에서 더 먹어. 그것 때문에 아버님 절약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요?